안녕하세요. 타로 마스터이자 마법사 최현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은 바로 이성이 나를 바라보는 외모 그리고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타로점은 그냥 점일 뿐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거나 아니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타로점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훨씬 더 마법처럼 펼쳐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1번부터 5번 중에 숫자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타로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자, 우선은요, 외모가 굉장히 좀 강렬합니다. 누군가 봤을 때 외모가 굉장히 강렬하고 좀 선명한 인상을 남기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고, 약간은 좀 여자분들이 이런 얘기 좀 싫어하시긴 하더라고요. 장군감이다 아니면 좀 잘생겼다 이런 얘기하는데, 난 이목구비가 또렷하지 않은데 라고 하더라도 키가 크시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특징이 조금 커서 남성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카리스마를 느끼는 분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약간 이 퀸 오브 스워드,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 봤을 때 어떤 칼자루를 쥐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어떤 자리를 와도 좀 리더를 할 이렇게 생겼고, 어떤 자리로 가도 발언권이 굉장히 좀 세실 것 같고, 특히 여성분들이 이런 얼굴 좀 싫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자신의 얼굴을. 나는 좀 여성여성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런 얼굴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요 위에 이렇게 새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좀 따스하거든. 예, 동물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내가 되게 누군가를 좀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신체 조건이나 외모가 아니면 어떠한 느낌만 이런 것 뿐인데 왜 그런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 콤플렉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지인이 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미지도 약간 시원시원해요. 사실은 이게 외모가 주는 약간 연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전차가 나왔는데 전차가 뭐예요? 로마 전차가 미친 듯이 이랴 이랴 하면서 미친 듯이 달리잖아요. 확 달리는 것처럼 뭔가 결정이 있어서 막힘은 없어요. 이 전차가 가지는 이제 어떤 캐릭터가 있어요. 사실은 로마 전차의 원형이 타로카드에서 이제 흙과 백을 또 상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반되는 이미지가 이 안에 충돌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내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조금 여성여성하게 내가 대접받고 싶거나, 여자친구로서 아내로서 뭔가 좀 따스하게 남자가 확 이렇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타고난 그런 이미지나 성격들이 그러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조금 억울한 것도 있고, 내가 그런 존재감이 내면에서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근데 이성을 만나거나 이럴 때는 살짝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전차 같은 성격이 뭐가 이제 문제냐면 뒤를 안 봐요. 그러니까 뒤를 안 본다는 게 내가 말하는 이야기들이 뭔가 너무 직접적으로 꽂혀갖고 상처가 될 수도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조심을 하시면 사실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왜냐면 이미지도 아니 얼굴도 센데 그런 사람이 세면 얼마나 더 세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상대방에게 불편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이성관계에서도 되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시원시원한 성격, 시원시원한 외모가 특장점이 돼서 많은 이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좋아요. 난 1번 좋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2번 분 뽑으신 분은요, 그러니까 그런 얼굴이에요. 평균적으로 예쁘다, 평균적으로 얼굴이 굉장히 좀 남들이 봤을 때 미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좀 예뻐요. 예쁘고 막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나 사람이 매력적이라서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매우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아마 2번을 뽑으신 분은 사실은 뭐 고백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이게 더 선이라고 하면 이게 해바라기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해바라기가 이렇게 다 이렇게 태양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성이 한 번도 이렇게 끊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쭉쭉 그냥 계속 막 이렇게 오버랩 말고 계속 이렇게 끊이지 않는 사람들 있죠. 쉴 틈 없는 분들, 한번 이게 연애가 끝나면 바로 이제 연애가 시작되고 막 이런 분들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연애에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대시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알아서 남들이 다가오는 타입이거나 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외모가 어느 정도가 뭐 괜찮다, 이쁘다, 뭐 아니면 매력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자존감도 꽤 높으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그러하니까 충분히 자신감 있게 그냥 어깨 펴고 해바라기들을 이렇게 관리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매력적이시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뭐랄까 다가가기가 조금 힘들어. 그리고 왠지 남자친구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특징이 내가 뭐 관심이 있는 이성이 있다 그럼 빨리 오픈을 하는 게 좋아요. 나 남자친구 없어요. 그래야 상대방이 빨리 마음 열고 슉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좀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타입들이 이제 문제는 약간 남들이 봤을 때 좀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이기적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 약간 자기밖에 모를 것 같이 생겼거든요. 이런 느낌들이 그런 걸 너무 즐겨 하지 마시고 그렇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편한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 마음 풀어주시면은 사실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거나 아니면 인간관계의 개선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은 근데 뭐 보면 사실 뭐 매력적이시라서 너무 그래 큰 고민 없으실 것 같고 많은 분들이 2번을 뽑으신 분들한테는 호의적인 다가옴이 있다 라고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더 오픈마인드로 조금 잘 케어해 주시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요 3번은요 사랑스럽죠. 러브러브 합니다. 진짜로 아름다운 러브러브 해. 그러니까 그 노래 있죠. 이 노래는 여러분을 위한 노래입니다. 무슨 노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뭔지 알죠? 네네. 그냥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어떤 얼굴이냐면 약간 박보영 씨 같은 얼굴 있죠. 박보영 씨 같은 얼굴. 그러니까 좀 남자들이 봤을 때 좀 뭔가 좀 안아주고 싶고 기호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약간 그런 얼굴 있죠? 그런 얼굴입니다. 굉장히 좀 러블리하다. 자, 그런데요. 여기 또 문제가 있네. 이게 외모가 너무 사랑만 많이 받았나 봐요. 이제 지인으로 왔을 때 이미지가 그 약간 사랑사랑하는 그 느낌이 약간 페이크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감정이 좀 무심하거나 약간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단점이 있어요. 기대치가 높은 거야. 애교가 많겠지, 나한테 잘해주겠지, 나한테 사랑을 많이 해. 근데 사람이 어떻게 360을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쟤는 뭐 이기적인가? 아니면 쟤는 좀 그런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여성스럽고 하는데 실제로 사귀거나 지인이 됐을 때 쟤는 생각보다 차가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좀 대세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주의해서 이미지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중요하다. 아니 왜냐면 페이크 칠 거면 확실히 쳐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라서 365일 계속 못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놓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거시기 한 거죠. 뭔지 알죠? 네네. 그래서 이게 조금은 나의 감정을 좀 더 추스릴 줄 알고 혹은 나의 감정을 조금 이기적으로 비치지 않게 주변 관리를 좀 해야지만 이게 상대방으로부터 더 사랑받고 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고 연인으로서도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에이스 오브 펜타클 그 다음에 더 월드가 나왔네요. 4번은요, 외모가 이런 느낌 있죠. 다 온실 속의 화초. 혹은 고생 안 할 것 같은 얼굴. 미래에도 고생을 안 할 것 같아. 결혼해서도 되게 그냥, 그냥 이런 느낌 있죠. 이 친구는 뭐가 하는 일이 없어도 되게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런 얼굴들. 남자 잘 만날 것 같은 얼굴들.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뭔가 얼굴 잘 예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왠지 되게 결혼이나 자식복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냥 얼굴 자체에 약간 돈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에요. 굉장히 좀 귀한 느낌. 그 에이스 오브 펜타클은 그런 매력을 본인도 스스로 잘 알아서 이런 것들이 매력으로 좀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얼굴들은 뭔가 이게 남자를 아, 저 사람 뭐 돈이 얼마 있고 얼마 뭐 어느 능력 이렇게 따지고 만나지 그렇게 않아도 남자친구 남편들도 약간 능력 있는 남자 그렇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리고 얼굴 관상이 지금 이런 얼굴들은 돈을 불러 돈이 커먼해 이쁘고 이런 것도 나중에 늙으면 다 똑같아. 여러분 늙으면 다 똑같아요. 진짜 다 똑같아. 나 빼고 인간은 다 늙어요. 다 늙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얼굴들은 굉장히 좀 귀하게 하고 이런 스타일들은 어떻게 이제 넘어가냐면은 이제 성격이나 귀해? 근데 사람들한테도 되게 잘하고 잘 베풀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에요. 더 월드 말 그대로 세상을 품는 그런 거죠. 장단점을 다 품는 그런 사람들인 거고 여기에 있는 이 여신이 이렇게 지금 다 감싸는 그런 느낌처럼 내가 다 케어해주는 그런 느낌이 다만 조금 오지랖이 있다. 오지랖만 조금만 줄이는 느낌이 있으면 훨씬 더 발전적으로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고 그러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따스한 가정에서 자란 분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잘해준 이유는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귀하게 밝게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이기적이지 않은 그런 성격으로 이게 얼굴에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쭉 가실 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고 4번 뽑으신 분은 귀한 보기 드문 관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약간 5번 뽑으신 분들 내가 이제 제 타로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할 때는 약간의 제가 할 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칭찬이 아니에요. 우선은 5번은 어떤 느낌이 나면 지금 막 이 하트에 지금 칼 꽂히고 난리 나죠. 어떤 느낌이 나면 얼굴에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뭔가 스토리텔링이 많은 얼굴들 약간 그늘이 적거나 아니면 얼굴에 좀 사연이 있거나 좀 비밀스러운 얼굴 이건 얼굴이 예쁘고 못생기고가 아니고 그런 외적인 얼굴의 모습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트가 칼이 꽂힌 거는 내가 내면의 상처에 대해서 말을 드러내진 않지만 얼굴에 표가 나서 사연이 많을 것 같은 좀 비밀스러운 얼굴이 약간 그런 얼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있다. 남자, 여자분들도 왜 그늘진 남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매니아들 있잖아요. 주변 그런 거 있죠. 약간 어두운 얼굴 좋아하고 사람만 남자들도 그런 얼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게 뭐 그늘졌다고 해서 다크서클 지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얼굴 자체에 그런 묘한 좀 어두운 얼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얼굴을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 근데 따스해. 사람은 좀 따스해요. 사실 사연은 좀 많은데 알고 보면은 지인들의 평가는 굉장히 따스하고 주변 사람들 잘 케어해주고 잘 돌봐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타가 가지는 전체적인 이미지는 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의 인물의 모습인 것처럼 뭔가 조금 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케어하는 그런 성격인데요. 전반적으로 성격이 좀 따스하기 때문에 주변 평가는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되게 잘 해 나가실 겁니다.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이제 사연이 많은 얼굴인데 따스한 게 진짜로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하세요. 사연이 진짜 많아. 따스해. 그럼 이게 자신의 내면을 좀 가리기 위한 위장적인 성격일 수도 있어요. 이 스타가 가진 성격이.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그 상처를 덮기 위해서 오히려 과잉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약간 겉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상주의자 혹은 되게 완벽한 성격이에요. 되게 좋아요. 좋은데 그게 너무 자신이 꾸며진 성격이 아닌가. 그리고 나의 내면적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만 좀 주의하셔서 내면의 상처를 좀 치유해서 좀 밝은 모습으로 진짜로 밝은 척하는 게 아니고 밝은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훨씬 이성한테 인기가 많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점을 봤는데요. 여러분의 점은 어떠셨는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전파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